맞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려왔던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와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 자체가 한국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남벨트라고 불리는 부산, 울산, 경남의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산업도시를 지탱하고 있었던 조선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쇠퇴하면서 쇠락하면서 모든 상권도 죽고 일자리도 없어지는 그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의 지금 위기는 그동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왔던 조선업과 같은 그런 주력 업종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들이 크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경쟁력을 가졌던 그런 산업이 쇠퇴가면 그걸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하면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대규모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듯한 그런 신산업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뭐 바이오 산업이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방문해 보면 설비는 굉장히 많지만 공장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기존에 많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주력 산업들이 쇠퇴하는데 반면에 신산업 자체가 제대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